말벌이 막 벌을 물어가 불어. 그래서 미미치 있을걸? 와, 저기 벌이야 다? 응. 저 벌. 우와. 지금 비가 온 게 이제 일 안 할 것이야. 이제 따불어서 분봉해야 된다. 그냥 한 통에 여왕벌이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집 앞에만 몰려있네. 요새는 꽃도 없어서 뭔 일을 했을까? 비 온 뒤 농약 안 한 쑥으로 연기를 나오게 해서 쏘이면서 벌 작업을 하거든. 그러면 조금 기운이 빠져서 안 물어. 물어도 물 힘이 없지. 깨끗한 쑥으로 하거든. 안 그러면 벌이 죽어버리니까. 작업하면서 벌을 털고 긁어내는 도구. 벌 치우면서 상태를 보지, 여왕벌이랑. 일격서졌어요. 격리판 써졌고 개포 써졌고 벌 키우는데 다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비가 오니까 다 들어갔어 이제. 그렇게 한 세 통은 시켰는데 말고 이거 통째로 집어버려. 아, 그대로 이런 거 딱 맞춤으로. 아, 그리 집어버리죠. 3층 지게차에 지게차. 이쪽이 맞네. 그러면 식구가 많은 게 식구가 많은 게 6월 3일 날 천유왕에서 3회 3회 했었는데 이제 지 쓰는 것은 GOOD가 아니고 굿. 그러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벌 집이 넉장 들어갔다고. 넉장 최소 넉장은 있어야 방어할 개체수가 된다는 거예요. 9일 날 검사를 해보니까 신왕이 됐어 이제. 예. 신왕이 돼가지고 늘어나니까 아래는 9장, 위에는 넉장이. 와, 그 말이구나. 지금 일벌들의 단체 행동에 여왕벌이 따라 꿀벌의 세계처럼 정치를 하면 최고 정치 잘하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가 따라가면 아, 여왕벌을 따라간다고. 3년을 여왕벌을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알을 작게 나고 노쇠해졌어요. 여왕벌이. 그러면 일벌들이 여왕벌을 죽여버려. 여왕벌을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여왕벌을 만들어. 후계자를 만들 때는 외부에서 꿀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 우리 분봉이 나와도 좋은 계절인가 보다 만들고 있는데 사람이 꿀을 따가버렸다든지 뭐 심한 여기다가 저 뭐 병 치료한다고 약을 했다든지 그럴 때 이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지. 그때는 후계자가 탄생을 해도 아, 우리 분봉 나면 안 돼 하고 후계자가 태어나면 잡아 죽여버려. 여왕벌이 없으면은 일벌들이 불안에 떨어가지고 그 일벌들끼리는 경조 개성이 안 되니까 못 잡아. 일벌은 암컷 벌인데도 교미를 안 한 암컷 벌. 여왕벌이 없으면은 후계자를 일벌들이 만드는데 그 사람이 내금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잘라내버렸어. 그러죠, 이제. 여러 번 잘라냈어. 그런 일벌도 왕을 뭐 후계자를 못 만들어요. 아이고. 이게 벌 키운 사람이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잘 봐야 쓰겠구만. 안 됐게나 살아났네. 그러면서 다 잘라줬잖아. 그게 되겠다고. 한 개는 남겨놔야 돼. 그러지. 이게 탄생해가지고 다시 교미하고 뭐 그러면 한 달이란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한 통에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아이고. 이거 합해버려. 그럴 때는 깨끗이 잘라내야 돼. 그래야지. 왕이 두 개는 안 될게. 왕대를 놔두면은 분가할 여건을 제공한 거예요. 네. 요 색깔은 못 알아봐요? 아, 일벌은 그래요. 아, 일벌은. 일벌은 여러 번 들락거리면서 자기 집을 좌우 상하를 메모리 돼 있어요. 그 메모리 된 걸 어디를 보고 하느냐? 태양의 좌에선. 태양의 좌에선을 이용하면서. 일벌이 다섯 개인데 네. 양쪽에 두 개는 겹눈. 뒷꼭지 세 개 있는 것은 헛눈. 근데 헛눈으로 좌회선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안개가 꽉 껴있는 날은 잘 안 나가요. 아, 집 못 찾은 게 햇빛 때문에 나는 날개에 젖은 게 안 나간 줄 알았더니 못이 빠지거나 무너지거나 그럼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잘못 떼어버리죠 전부 다. 8개 두 통을 벌을 털어가지고 기계 한 번 돌릴 용량으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맞아가고 이 폭 사이즈가 다섯 번 딱 재면은 5톤 트럭 적재하면 꽉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따져야 되냐면은 벌통은 산골짜기를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커브를 못 뚫을 때가 있어요.
그 커브가 6m 20짜리 바퀴가 꽉 맞는 자리인데 10m 30m 한 뼘 차이가 나요. 바퀴가 안 걸리는데 어떻게 가 거기를. 사람 미쳐버려 미쳐버려. 그런 동트기 전에 다 내려가지고 문을 열어줘야지. 그러면 다 몰살이. 아무데나라도 해가 뜨기 전에는 내려서 문을 열어줘. 이게 너무 동네 앞에다 열어보면 그 동네 마비 되고 난리 나버리지 이제. 나는 굴비락에서 강에서 뭐 생선 잡아놨나 했어. 굴비 아니야? 완두부. 세상에 연근이라고 얼마나 있었냐고. 이렇게 잘해놨어. 아니 오는데 내가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오늘 비 잡힌 게 일 안 하시겠다 하고서 온 거죠. 저 위로 올라갈지 몰라. 저쪽이 매장 바위 위에 컴컴해서 보여. 보이냐? 쫙 나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청설모라고? 청설모. 움직여라. 엄마한테 안 가냐? 이렇게 노란 꽃이 있으면 무조건 모감지 나무야. 여름에 꽃 보기 힘들거든. 이제 벌이 꿀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 이렇게 좀 의무식으로 이걸 심으라 그래. 쪼여서 구멍 뚫으면 목걸이 만들겠지. 딱딱하다야. 이걸로 스승님들 염주 만든단 말이 있거든.